지진 피해를 겪은 포항의 맞벌이 부부들은 낮 시간 동안 혼자 지내야 하는 아이들 걱정에 출근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포항시가 이재민 대피소에 만든 아이 돌봄방에서는 돌봄 교사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심리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서로 손을 잡고 놀이를 즐깁니다. 언제 지진 피해를 겪었냐는 듯 왁자지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 나아요. 잠깐 지진 난 건 잊혀지니까 좋아요. 동화책을 읽고 장난감도 만지다 보면 어느새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처음에는 떨렸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텐트 속에는 친구 없는데 여기는 친구가 많아요. 포항시가 어제부터 흥해 실내 체육관 등 세 곳에 아이 돌봄방을 마련하고 돌봄교사 9명을 배치했습니다. 직장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위해 아이들을 맡아 돌봐줍니다. 아이들은 불안했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미술 심리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자기네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해서 감정을 내뱉을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 돌봄방은 이재민들이 귀가할 때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